아, 장해찬. 일단 위에 제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여론조성팀 메시지. 한동훈은 주요 자원. 이거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나 좀 홍보해달라는 거죠. 그죠? 장해찬. 저는 마타도어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서 많이 들어본 워딩 아닙니까? 이준석 퀴즈 아니었나? 이준석이가 맡아도 자,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달리 우리 보수는 앞뒤가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보수였어?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바로 야, 네가 그렇잖아. 너는 말과 말이 달라. 행동도 다르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라고 그러고 전두환 대통령을 전대갈이라고 그러는 놈이 보수입니까? 지 얘기를 지들 얘기를 지한테 하고 있어. 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이게 싸가지 없는 발언입니까? 복수의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텔레그램 몇 개만 텍스트로 공유합니다. 찔끔찔끔 조금씩 찔끔 싸 조금 찔끔 싸 그 있잖아. 올렐레 빼빼 그거 옛날 프랑스 그 어린아이. 자, 이들이 누구인지. 아, 오직 한동훈 후보의 홍보를 위해 법무장관 시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까지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 한동훈 후보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해찬이 폭로한 거예요. 지가 한 얘기도 몰라. 이때 열받았었겠지. 지 공천 날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반기를 드는 거지. 엿먹어라. 그렇기에 저에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가 진실을 얘기해줘야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2023년 5월 16일 참여연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참여연대 조지는 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임. 장관께도 보고 드림. 이거는 주진우가 얘기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때는 좋았지 니들이. 야, 한동훈에게 다 일일이 보고한 거예요. 다 원팀이니까. 야, 2023년 6월 2일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를 공유하면서 이런 컨텐츠 기획 제작해서 활약상 보고 중. 이런 것도 일일이 유튜브 쇼츠라든지 한동훈 빨아제끼는 이런 것들도 싹 다 한동훈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이 주진우가. 이놈이 뭐였어? 대통령 법무비서관 아니었습니까? 아, 한놈은 국민의힘당 최고 청년, 청년은 무슨 청년이야, 씨. 아무튼 최고위원이었고, 배승희 변호사는 150만 보수 우파 모르겠어. 보수 우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척 했으니까. 150만 유튜버. 이런 식으로 다 지들이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배승희 변호사도 작심한듯 자기 150만 채널 잘 나갔을 때 여론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배승희 변호사가 내 이름 걸고 말씀드리겠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때 따따붙다 저희 방송에 띄워달라고 많이 했었고 그 중간중간 전달한 사람들도 많았고 종편 기자도 있었고 한동훈 후보한테 보고한 것도 많이 있다. 한동훈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보여드린 거 이거 조직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후보 한동훈 후보라는 건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이놈은요. 그때 여론조작팀의 팀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이었던 주진우, 대형 유튜버, 150만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해찬. 이런 위치에 있는 인간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 그리고 플러스로 따따붙다의 민영삼, 그죠? 민영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광고 이런 거 전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광고를 뭐 여기저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나 봐. 개나 소나 다 앉아도 되는 자리래요. 그거는 뭐 아무나 앉혀놔도 된다 그러더만 아주 꿀 빠른 자리에 사정으로 가 있죠. 지명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빨아제낀 거예요. 민영삼도. 그래서 결국엔 갔죠. 지금도 그 공적기관에서 사장을 하는 사람이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이 따따붙다 배승희 변호사 채널에 나와서 방송을 한대요. 유튜브 방송을. 아무튼 한 자리 차지했죠. 배승희 변호사 YTN 갔죠. 이 주진우 배지 달았죠. 국민의힘당 법률자문위원장 하면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유튜버들 때려잡고 있죠. 지들이 전수조사 해가지고 지들이 법원이고 판사고 검사고 수사관이고 우리 말이 다 옳은 거야. 우리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이 지랄한 놈이 최전방에서 발광질하는 놈이 이 주진우 이놈. 배지 달았죠. 누구에서? 한동훈에 의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 예, 일단 공천 받았었죠. 수정군과 수영군과 받았다가 날라갔죠. 일단 다 받았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댓글 부대 그리고 보수 유튜버한테 법무장관 시절 아무것도 안 시켰냐라면서 한 후보가 과거 종편 기자들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를 좀 부탁했다. 이걸 폭로를 했었죠. 많이 폭로했어요. 여기 종편에 활동하는 현직 기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한동훈이가 따따붙다 배승희에게 보낸 사람도 있고 여론을 좀 움직여달라. 나한테 안 좋은 거 좀 비호좀 해달라. 옹호 좀 해달라. 그리고 주진우라는 놈은 장해찬과의 이 소통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제이에게 형님 이거 우리 여론 안 좋으니까 한동훈 당대표에게 이제 그만하자. 시인해라. 그리고 웃긴 게 지들이 공범이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지들이 공범이자 지금 봐도 지들이 다 공범이라는 걸 입증을 해줬잖아. 지들이. 그런데 요즘 하는 짓 보세요. 배승희 변호사는 영상 내리고 조용히 있죠. 아무 말 안 하지. 그리고 이 장해찬 놈은 뭣도 모르고 막 떠들어대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의 마누라 진은정에게 싹 다 덮어씌우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건 뭐냐. 한동훈이가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주진우도 날아가고 장해찬도 공범이니까 날아가고 배승희 변호사도 다 감방 가야 되니까 아들한테 한번 이렇게 쓱 넘겼다가 안 좋으니까 또 쓱 바꿔갖고 마누라한테 진은정한테 진은정이 다 했다. 지 장모한테 하려고 또 요즘에 여론 조작하고 있는 것 같던데 유튜브에 뭐 어떤 유튜버가 그랬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해찬이가 물타기 또 자기들이 공범이라는 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꼬리 자르기로 진은정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면서 지들 다 살려고 그런 짓거리를 장해찬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몇 번 보도해드렸잖아요. 제가 한 건가? 그렇게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발언 보니까 폭로 다 했네? 우리가 했어요. 유튜브에서도 지랄했고 포털에서도 지랄했고 다 했어요. 주진우 형님이 다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보고했고 왜 다 있어? 배승희 변호사 다 폭로했어 과거에.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기회를 준 거란 말이야. 신의한수에서 1억 원이라는 포상금까지 걸고 근데 1억 원이라는 돈이 얘네들한테 별로 귀하지 않은가 봐요. 이거를 마다하고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에서 뭐 회를 처먹는지 놀고 자빠졌고 배승희 변호사는 YTN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따따붙다 민영삼리는 보수의 피 다 빨아먹고 지금 또 코바코 사장으로 가 있고 참 이런 상황입니다. 주진우는 뺏지 달았죠. 한동훈은 이런 여론 조작을 해서 당대표가 됐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보면은 이런 여론 조작팀을 결성을 해서 법무장관이라는 놈이 당대표 경선 후보에 나온 후보자 놈이 이런 식으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150만 유튜버에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최고위원이었던 장해찬이라는 놈이 또 이렇게 팀원이 돼갖고 이 지랄하고 자빠졌고 대통령 법무비서관이라는 주진우라는 놈이 또 같이 이렇게 한동훈에 보고를 하면서 여론 조작질을 했고 유튜버 쇼츠 잘 나옵니다 형님 잘 먹히는데요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직자의 윤리 강령에도 위반이 된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고발 사유는 차고 넘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이 신혜식 씨도 정치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부 고위 관계자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1억 원을 걸었더니 폭로들이 많이 취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면 장해찬이나 이 배승희 변호사나 오늘 월요일 정도 화끈하게 폭로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장 들어갈 것 같아요. 고발한대. 딱 고발장 잘 작성해갖고 고발장 제출하면 이 공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공익 제보가 어디 있어? 공범이지. 이제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 지금 정도면 장해찬이 얘기한다고 해도 자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익 제보가 자수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